머리가 왜 이러지? 반갑습니다. 일상 유튜버 이승윤이에요. 이번 영상은 승인합니다. 두 번째 영상 승인합니다 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무슨 영상을 찍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아이카드 링크를 타고 승인합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? 편하실 거예요? 아니면 이 영상 보고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? 괜찮아요? 여튼 승인합니다 두 번째 영상을 장식할 두 번째 댓글은 저희 피부관리법이 궁금하다는 댓글이었습니다. 오늘 매우 매우 간단한 영상이 될 거예요. 왜냐? 제가 피부 관리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피부가 좋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부가 좋지가 않아요. 큰 트러블이 안 올라온다 뿐이지 나이도 나이인지라 탄력도도 그렇고 모공도 그렇고 잔주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좋은 피부가 아니야. 화장이 잘 먹는 피부도 아니고요. 그래도 궁금해시다고 하니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첫 번째 덩어리는 몇 년째 제가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 기본적인 거고요. 두 번째 덩어리는 간간이 제가 피부를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나 지키는 것들 이 두 덩어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덩어리 별거 없어요. 아침 세안은 물 세안만. 이게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저한테는 좋더라고요. 뭐 그러니까 밤새 자면서 그렇게까지 많은 노폐물이 쌓이지 않으니까 물로만 세안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건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딱히 제 피부에 크게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더 좋았다고 느꼈으니까 저는 속 건성 겉 지성? 이러거든요. 속은 당기는데 겉에는 막 기름기가 엄청 흘러 넘치는 그런 이상한 피부예요. 제 피부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물 세안만 해서 조금 찝찝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화장솜에 스킨을 묻혀서 닦으세요.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.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침에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는 거는 뭐 물 세안만 하고 난 이후에 좀 그 찝찝함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과 화장하기 전에 얼굴 피부 결을 정돈해주는 역할로 좋고 저녁에는 클렌징을 한 이후에 기초 단계 직전에 뭐 남아있는 잔여물을 닦아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매일 해주면은 저는 굳이 따로 각질제거나 피지관리를 안 해줘도 잘 정돈이 돼 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좀 해프게 써가지고 그냥 아주 저렴한 스킨을 쓰고 있어요. 아르드포라는 회사의 후레쉬 스킨이라는 제품입니다. LG 생활건강에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네요. 2,700원이었는데 2,800원으로 가격 올랐더라. 전 이걸 진짜 한 10통 정도 썼고 지금도 한 5통 정도 쟁여두고 있어요. 저한테 나쁘지 않아요. 잘 쓰고 있습니다. 화장솜은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더 바디샵 화장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좋아. 너무 좋아서 스킨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. 근데 전 어차피 저렴한 거 쓰고 있으니까 축축하게 묻혀가지고 얼굴 닦아내고 있습니다. 뚜렷한 제품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꼭 이 화장솜으로 얼굴 닦아내는 그거 자체를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. 이걸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덩어리는 이게 끝이야. 두 번째 덩어리 제가 피부를 위해서 간간히 드리는 노력 지키는 것들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피부는 배출기관이래요. 그래서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걸 몸소 느꼈고 약간 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야채 스프 만드는 영상이 있는데 별거 아닌 영상이에요. 그냥 큰 솥에다가 물이랑 대충 아무 야채들 다 썰어가지고 넣어갖고 팔팔팔팔 끓이는 거예요. 거기에 닭가슴살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안 넣어도 상관없더라고요. 안 넣고 그냥 깔끔하게 먹기도 하는데 확실히 그걸 먹었을 때 속도 편안해지고 숙변 제거에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피부도 훨씬 맑아지고 화장도 잘 먹고 그런 걸 느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 전체가 되게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. 그거 큰 소스를 한 번 끓이면은 매일매일 끓여가지고 하는 진짜 3, 4일은 먹어요. 길게는 5일까지도 먹고 아침마다 팔팔 끓이면 쉬지 않더라고요. 막 굳이 먹어야 돼 라고 노력을 한다기보단 제가 그 스프를 또 좋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야채를 섭취하려고 노력해요. 전 그렇게 섭취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. 샐러드 먹고 막 이런 것보다 샐러드 먹는 게 편하시는 분 생으로 먹는 게 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돼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유. 제가 원래 우유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우유가 나트륨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다더라고요. 능력? 짠 음식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 뭐 라면 이런 거 먹고 나면 다음날 바로 뾰루지가 올라오는 피부예요. 이제 신기하죠?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우유를 꼭 마셔요. 500ml 이상은 꼭 마셔요. 500ml 아니면 그냥 충분하게 우유를 좋아하니까 한 1리터 사다가 빨대 꽂아놓고 계속 마셔요. 이게 플라시보인지 진짜 나트륨을 분해해서 그 나트륨 때문에 뾰루지가 안 올라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
그렇게 한 뒤로는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뾰루지가 올라오지 않아요. 근데 꼭 우유 안 먹고 놓치는 날에는 바로 뾰루지 올라오더라고요. 두 번째 덩어리는 이 두 가지 끝. 내가 간단한 영상이 될 거라고 했잖아. 제가 막 좋은 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 피부가 좋을 거라고 상상을 하시더라고요.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정말 제가 딱 지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예요. 특별하게 무슨 제품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해왔던 적도 없고 되는 대로 쓰는 편이에요. 이 회사 거 써보고 저 회사 거 써보고 이 회사 거 써보고 뭔가 뾰루지 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안 쓰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딱히 별로 이게 너무 좋았다 하는 것도 없고, 저는 약간 즉각적인 효과가 나는 제품을 무서워하는 타입이에요.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은 잘 쓰지 않는 편이에요. 그거는 비단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머리카락 아니면 뭐 먹는 식품 뭐 이런 것들도. 승인합니다. 두 번째 영상 끝. 세 번째 댓글은 네일아트 혹은 게릴라 이벤트를 해달라는 댓글이었어요. 한 분이 두 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다음 승인합니다 영상을 찍을게요. 그럼 다들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고 우리는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. 안녕.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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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이 된답니다. 제발 구독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살 빼야겠어. 팔 너무 많이 쪘어. 진짜 안녕.